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많이 이제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시고 말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크게 실망을 해가지고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마저도 큰 회의와 의심에 빠졌어요. 이분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맞는가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나약하고 힘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은 의심이 확신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의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담대하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신앙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신앙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슬픔은 기쁨으로, 그리고 내 삶의 절망은 희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아침 이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는 이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살아있지만 죄와 허물로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점점 그 육신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절망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고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고쳐서 살려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서 소망을 주시고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병으로 죽어가던 우리 이 병든 몸이 다시 살아나고 망해가던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 내 인생에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믿습니까?
26절 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병든 육신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의 이민족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가정은요 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베다니라는 동네의 이 삼남매가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 오라버니 나사로는 그 가정의 희망이요 그리고 정말 기둥인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되니까 이 가정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 크나큰 슬픔과 불행의 그림자가 이 가정을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죽은 나사로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 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므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회당장, 회당을 관리하는 그 이제 그 총책임자를 회당장이라고 하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외동딸 그런 무남동녀 12살 먹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시름시름 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구나 하는 순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갔는데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고 그 아이의 시체를 놔둔 방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에 오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이신 그분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 죽어가는 자녀들도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우리 병든 육신을 치료하고 망해가는 우리 가정과 사업과 민족도 다시 살리는 분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려면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네, 이 부활신앙이란 게 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다시 지금도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나의 영혼도 나의 가정도 내 병든 몸도 나의 자녀들도 내 인생에 죽어있는 것 죽어가는 것들도 다 다시 살려주신다고 믿는 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아,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면은 악화되면 예수님이 이걸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지 못해.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막 굉장히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죽은 것을 살린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죽은 걸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이걸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고 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내 병든 육신을 다시 고쳐 살려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걸 믿지 않으면은 주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부활의 경험, 이런 살아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되신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육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망해가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25절로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계속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마이크가 너무 이게 가라앉아요. 좀 더 켜봐.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은 걸 살리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너 그것을 믿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믿느냐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런데 이 마르다는 뭐라 하면 부활의 때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아니야. 부활이요 생명된 나로 말미암아 네 지금 죽은 오라버니가 지금 살아날 걸 믿느냐고.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이제 언젠가 부활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장차 죽음에서 부활할 부활을 하냐. 오늘 나의 삶에서 그 삶의 부활을 경험을 하려면은 부활의 생명되신 예수님이 지금 살리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 보니까 지금 마르다에게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 너 무덤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을 믿으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된 것을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되신 것을 믿고 지금 내 삶에 죽어있는 것들, 내 병으로 죽어가는 내 몸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걸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대로 살리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면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죽은 것을 지금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냐?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님 그분이 살려주실 걸 믿고 그 부활신앙을 다시 말해서 갖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니 이 병들어서 오라버니가 죽어갈 때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오라버니를 고칠 방법이 없는데 이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사람을 보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네, 여기 보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멀리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주님 오셔서 내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로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려면 죽은 것을 살리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죽어있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병으로 죽어가는 내 육신을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사업이 망해가고 있으면 내 사업을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죽어간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네, 이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 이걸 더 풍성하게 해봐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요. 여기 보면 나오죠. 회당장이 회당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지금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안수를 해서 그를 구원하여 살게 해달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게 죽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병으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죽은 딸아이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암병을 못 고쳐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 내 병은 못 고쳐 이러면 벌써 여러분은 고침받지 못해요. 그 만약에 아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믿었어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고침받지 못해요. 죽어요.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주께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기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 이제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로마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 파병 나와 있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 그런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뭐 의사들 다 데려다가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또 약을 써도 못 고쳐서 이제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분이 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유대인의 장로들 자기가 친한 그 사람들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께 오셔서 내 사랑하는 종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아시죠? 가요. 살려주려고 가는데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오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나는 내 아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올 필요도 없고 말씀으로 네 종이 나았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낫게 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여러분 하인의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죽은 걸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고침받지 못하고 이 종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부탁을 했잖아요. 뭘 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이 아 예수님께 나가서 내 사업을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병든 그 몸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다시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할 때 아멘.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어가는 것 죽은 걸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틀렸어. 그럼 기도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우리 자녀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가가지고 바로 집에다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 다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병이 심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치료해가지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하만이라는 그 나쁜 사람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거기 수만 명의 그런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서 다 멸망을 당해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죽게 된 그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이나 어떤 뭐 고치지 못할 질병 어떤 문제나 이런 것으로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십시오. 네 그리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들으면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게 된다고.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와 기쁨을 얻고 다시 여러분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활의 생명되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드리는 걸 감사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어때? 무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온몸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다 이렇게 막 칭칭 감잖아요. 수의를 입히고. 그런데 그대로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음성 안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갔습니다. 부활하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다 비웃는데 다 사람들 물리치고 회당장 그 야이로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차디찬 손을 딱 잡으시고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이 말이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어 한 두 달 전쯤 했나요? 달리다구 이 말이 소녀야 일어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죽은 자에게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죠. 죽은 걸 살리는 능력이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안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잠그자 문둥병으로 죽어가던 그 나만 장군이 다시 치료받고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귀에 쟁쟁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실 수도 있고 여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강단에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강단에 선포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죽은 것이 살아나는가? 부활하여 생명되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부활하여 생명되신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시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성령 임하면 치료받습니다. 죄허물로 죽은 영혼 안에 성령 임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요 예수의 영입니다. 이 영이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 어때?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 어떤 교회는 야 우리 교회는 말씀 중이시면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여러분 회방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네. 이런 교회들에는 거기서 영혼을 신앙생활을 봐야 살리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내 영혼도 살고 내 병든 육신도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느 날 골짜기로 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해골 그리고 뼈다귀가 다 사람 그 시체 뼈다귀가 막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고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그런데 이 에스겔에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고.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태어날 때 뭐라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이렇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 살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0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 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보니까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랬더니 생기가 진짜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사망을 찾은 자들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근데 이게 뭐냐? 11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이 해골과 뼈다귀들은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시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소망이 없어. 우리는 다 소망이 없다고, 다 우리는 죽었다고 멸절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걸 말씀해 주셨죠? 12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계속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희 속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뭐하게 하겠고요? 살아나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했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그랬죠. 이 사망을 당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생기가 그들에게 와서 들어가니까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죠. 여러분 이 생기는 뭐냐면 루하우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이 임하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님이 내가 하면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것 같아도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가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불가능. 그 민족이 다시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였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 도저히 어떤 살 수 없는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의 가정도 살립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살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죽은 것들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 질병으로 죽어가는 육신, 우리 가정, 사업, 자녀들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여 생명되신 예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병든 몸을 다시 고쳐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사업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이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병든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 코로나로 침체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도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